그 샤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아르누보의 시대가 끝나고 아르데코. 이제 박수짤 많이 모아놨거든요 제가. 디고디 신나게 1920년대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920년대는요 광란의 20년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oaring Twenties라고 하는데 예술과 문화가 특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재즈 음악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트데코, 아르데코가 정점을 찍고요. 전례 없을 정도로 제조업과 제조업의 성장이 있고 소비자의 수요, 욕구, 생활양식이 중대하게 변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재즈 에이지라고 또 불리거든요. 재즈 에이지는 왜 재즈 에이지냐면 20년대와 30년대에 재즈 음악과 그 댄스 스타일들 있죠. 스윙 같은 그런 재즈 댄스 스타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던 시대입니다. 20년대와 30년대에 되게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한 그런 음악 장르인데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재즈 아티스트는요 듀크 엘링턴이라는 아티스트가 있고요, 플래처 핸더슨이라는 아티스트가 있고 폴 화이트맨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에이지 20s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비극을 이후로 경제적으로 붐이 일어납니다. 참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2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의 경제가 호황 상태에 이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1950년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호황기를 맞이하였고 냉전 있죠. 미국과 이제 소련, 예전에 소련의 그런 냉전 그런 어떤 시대에도 굉장히 경제가 또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제적인 붐이 일어나면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겠죠. 자연적으로 수반이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인프라들이 생기면서 1929년도에 Great Depression이라고 해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1920년대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환멸을 느낀 미국의 지식 계급과 예술가들이 이제 상실의 세대, 길 잃은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문학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20년대에 발표한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The sun also rises 라고 하는 서문에서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던 것에서 You are all a lost generation 이라고 한, 오늘은 좀 발음 괜찮나요? 디고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물질주의의 우세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획일화되고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를 타고 뭘 하고 뭘 하고, 그래서 그런 물질주의의 획일화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KKK 혹은 금주운동 혹은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의 형태로 표면화가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원인이 됩니다. 1910년대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 그리고 20년대에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그런 회의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배경이 되었다. 디고디. TV 텔레비전. TV 존 러지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1925년도에 TV 시스템을 발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빅터 브런스윅, 콜롬비아 같은 음반사, 여러분 다 들어본 음반사들이 한 번씩, 음반사들이 1925년도에 뭘로 음악 들었습니까? 그때 뭐 CD 플레이어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축음기로 들었죠. 축음기. 축음기에 전자 레코딩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게 했다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제이콥 시크가 첫 번째 전기 면도기를 개발을 하였고요. 월트 디즈니에 의한 첫 번째 단편 애니메이션이 1928년도에 발표됩니다. 요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되게 유명하죠? 비슷했나요? 약간? 디고디. 1920년대 이제 패션이 드디어 이제 모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920년대 패션이 모던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이 처음으로 스커트나 바지와 같은 더 편한 옷을 입게 된 시기가 1920년대고요. 그리고 남성 역시 지나치게 포멀한 의복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편안한 옷을 입게 된 시기가 딱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패션계에서는 가브리엘 샤넬, 그리고 샤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1921년도에 역사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샤넬 향수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샤넬 향수 뭐다? 아무도 대답 없는 공허한 외침. 약간 잘라야 되겠다. 네, 바로 샤넬 넘버 5죠. 지금은 물론 안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코코 샤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그런 이제 예전에 처음에 향수가 개발되었었을 때는 개발된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서 그 유명한 샤넬 넘버 5. 디고디 아르누보에서 프랑스 말하면 아르누보에서 아르누보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바로 아르데코. 언제 딱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무브먼트는. 근데 일단 1차 세계대전 바로 이전 혹은 바로 이후에 프랑스에서 출현됐다고 합니다. 아르데코는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30~40년대에 걸쳐서 건축, 가구, 뭐 귀금속, 패션, 자동차, 뭐 영화관의 어떤 그런 것들, 기차, 라디오 청소기 같이 산업 혹은 모든 디자인계 전반적인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디자인 무브먼트입니다. 네, 아트데코 혹은 아르데코는 산업화의 가속화가 되어서 이제 산업문화 전반이 변화하던 시대에 나타났었죠. 신기술이 나오면서 아르데코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모티브나 어떠한 자연적인 것에서 이제 그 유래가 되었었던 디자인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중시하는 아트누보와 완전히 딱 충돌이 되는 개념인 거죠. 자연스럽게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아르데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아르누보가 사라지게 되고 아트데코가 디자인계, 산업계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술사조, 디자인사조로 우뚝 서게 됩니다. 디고디 데비스 힐리어라고 하는 분은 아트데코를 비대칭보다는 대칭을, 곡선보다는 직선을 지향한다. 기계 신물질 대량 생산의 수요에 적합한 현대적인 양식이라고 지칭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데코의 전성기는 고급스러움, 매혹적인, 풍부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신기술의 발달과 병행으로 대표가 됩니다. 디고디 아르데코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영화 그래. 아르데코 하면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더 그레이트 갯츠비입니다. 자,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또 시청각 자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레이트 갯츠비죠. 여기 보는 이 직선적이고 고혹적이고 럭셔리한 이 그 장식들 있죠? 가 바로 아트 데코의 양식입니다. 자, 아트 데코입니다. 다 이것들이 아트 데코를 대표하는 시청각 자료 괜찮나요? 네, 아트 데코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아르누보는 곡선과 유기적인 그리고 식물과 자연에서 온 것들로 디자인이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형태라고 한다면, 아트데코랑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인 거죠. 디고디 20년대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아티스트들이, 10년대도 그렇지만 파블로 피카소, 르네 마그리트, 그 블랙 튜즈데이 9일 후에 모마가 오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SF 코믹북 시리즈인 벅스 로저스가 1월 7일날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이렇게 벅 로저스가 이렇게 연재를 처음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잔의 코믹북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1월 7일날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디고디 라이브 생방송 세 번째 시간에서 알아본 디자인 사유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박수짤 많이 모아놨거든요, 제가? 네. 다음 주에도 1930년대 디자인 사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고디.